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은 또 다른 바인더 정리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지난 영상의 바인더 정리는 제가 다꽃 촬영을 한 후에 나와져 있는 스티커들을 각자의 바인더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었다면, 오늘의 바인더 정리 영상은 떡메모지 바인더를 따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는 영상이에요. 지금 제가 떡메모지를 보관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서랍에다가 조그마한 바구니를 이용해서 사이즈별로 정리를 해놓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정리해놓기에는 엄청 깔끔하고 너무 보기가 좋거든요? 근데 막상 쓰려고 보면 어디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눈에 좀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두께가 있는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낱장으로 구매를 한 이런 것들이나 구독자님들한테 좀 선물 받았던 그런 떡메모지는 바로바로 어디에 있었는지 찾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바인더를 정리해서 좀 예쁘게 보관을 해놓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짠! 이런 바인더를 사용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좋은데 양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좀큰 사이즈의 바인더를 새로 사서 거기다가 제가 있는 떡메모지들을 조금 다 소분을 해놓는 게 목표예요. 속지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되는 만큼 넣고 싶은 것들을 좀다 넣어서 깔끔하게 보관을 해놓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는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인더 정리에 필요한 바인더랑 속지들을 좀 구매를 해본 박스이고, 요 위에 있는 박스는 완전 귀여운 책상 데코템이에요. 요것도 지금 막 배송이 와가지고 같이 한번 뜯어본 다음에 바인더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바인더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 요거 먼저 뜯어보고 책상에 한번 예쁘게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이 데코템에 대한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아직 이 데코템이 어떤 제품인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짠! 이 제품은 너무 귀여운 피규어 세트예요. 이게 랜덤팩이거든요. 이렇게 총 6개가 들어있는 건가 봐요.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가운데 거부터. 오, 뭔가 동글동글해. 귀여워. 말랑콩떡 같고 너무 귀엽잖아. 일단 첫 번째 피규어는 이거였어요. 다음. 재밌다. 다음 거 뭐가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귀여워. 요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지금 밑에 자석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같이 들어있는 것도 자석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건가 봐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도 히든 제품이 숨어있을 수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히든이 요세 가지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요게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히든이 들어있을지 빨리 뜯어볼게요. 과연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저 히든 제품 나왔어요, 바로. 이 중에 여기 히든 제품 여기 있거든요? 요게 나왔어요. 재밌다. 너무 재밌다. 저 이러고 나서 피규어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또? 짠! 너무 귀엽죠? 밑에가 잔디밭이에요. 다음. 두둥. 버블티 봐. 버블티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앙증맞냐? 너무 귀엽다. 근데 이게 꾹 잡고 있네? 귀여워. 안 떨어져. 얘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두개 남았는데, 과연 히든팩이 들어있을지. 근데 히든팩이 아니어도 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뭐가 나와도 너무 좋은데요? 짠! 요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이거는 자석이 달린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올려놔도 되고, 옆에다가 그냥 놔둬도 될것 같아요. 이 오리들이랑 같이. 근데 오리가 너무, 너무 떨어져. 마지막이다.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지,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귀여운 게 나왔네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말랑말랑한 인절미 찹쌀떡 그런 느낌이에요. 떨어뜨릴 것 같아. 귀여워. 이렇게 뭔가 쭈르륵 있는 게 너무 귀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도 놔줄 거예요. 오리는 올리면서 떨어뜨릴까봐 나중에 올려주려고 빼놨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너무 귀엽다. 일단 피규어 4개는 여기다가 놔주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놔줄게요.
오늘 제가 언박싱 해본 이 피규어들은 타이니빌이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제품들이에요. 근데 타이니빌 측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은 이름 채널의 구독자분들께도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총 5분께 제가 오늘 뜯어본 피규어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가 할인되는 쿠폰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시리얼 넘버나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인더 정리를 위해서 구매한 새로운 바인더랑 속지들을 한번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바인더는 유댕닷컴 A5 와이드 바인더를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면서 또 유댕닷컴에서 몇 가지를 추가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살 생각이 없었는데 배송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 추가하면 배송비가 없어져가지고 구매를 했다는 변명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바인더를 새로 구매하려고 보니까 저번하고 다르게 새로운 색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짠! 너무 귀여운 딸기 스티커도 샀어요. 이것도 스티커펀 스티커인데 얘는 약간 엠보싱이 있는 그런 스티커거든요? 근데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게 예뻐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속지는 진짜 넉넉하게 구매를 했는데 원래 제가 이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좀다 떨어져서 없는 종류도 샀어요. 그래서 가루 2분할도 샀고 세로 3분할 속지 이것도 샀고 그리고 오늘 떡메모지 정리해줄 요 4분할 속지도 구매를 했어요. 넉넉할 것 같기는 한데 떡메모지 종류가 좀 많아서 모자랄까봐 좀 걱정이에요. 짠! 저 이치고 신문 진짜 처음 사봐요. 배송비도 채울 겸 한번 궁금해서 구매를. 어? 뭐야? 이거 봐. 우와! 너무 귀엽잖아. 시나모롤 키링도 들어있어요. 나 이거 지금 처음 봤어. 헐. 이게 키링도 오는 건 줄은 몰랐어요. 이거 진짜 귀엽다, 그쵸? 이게 아마 랜덤이었는데 저는 요 시나모롤 왕자님이 온것 같아요. 이제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오, 이게 뭐야? 당황스럽다. 진짜 그냥 잡지다.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거 잘라가지고 다꾸할 때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치고 신문 안에 전부 다 이런 것만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귀엽네. 내가 쓸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우와, 이거 그냥 귀여운 포스터처럼 쓸수 있는 이런 페이지도 있어요. 이런 거는 약간 잘라가지고 실사 스티커처럼 사용해도 괜찮겠다. 그쵸? 뭔가 쓰임새를 찾아가고 있어. 침대 굿즈 이런 것도 있네. 소파 굿즈. 예쁘긴 하다. 이런 거 엽서로 써주기 되게 예쁘겠다. 저는 아마 다음부터는 안살것 같기는 한데 한번 사본 걸로 좋게요, 저는. 그래도 너무 귀여운 키링을 얻어서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제가 바인더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지만 세 가지 다 떡메모지 정리용으로 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색깔이 나왔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워낙에 잘 쓰고 있으니까 여분용으로 하나씩 더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요거 하나만 쓸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나름대로 떡메모지들을 좀 분류를 해놓은 상태예요. 요거는 일단 선물 받았던 떡메모지들인데 이거부터 일단 넣어주려고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맨 처음으로 넣어줄 떡메모지는 이런 인스타그램 떡메모지나 그림판 아니면 영화 리뷰 떡메모지 같은 이런 거를 좀 넣어주려고 해요. 제가 유댕닷컴 바인더를 고른 게 이게 사이즈가 되게 넉넉하거든요. 정사각 사이즈가. 그래서 10 곱하기 10 사이즈도 들어가고 9 곱하기 9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되게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바인더에 4분할 속지를 선택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벌써 깔끔한데? 짠! 벌써 한장 완성. 쑥쑥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영화 관련된 거. 이거 넣어줄게요. 얘는 좀 긴데.
그리고 다음은 하트 관련된 것들. 이게 보통은 한 대여섯 장 되는 건데 이렇게 낱장으로 한 장짜리들도 있어요. 근데 낱장이어도 어차피 정리하는 용도니까 같이 넣어줄게요. 좀 불안해. 안 돼! 옮겨주면 안 돼. 이게 지금 자로 재보면 가로가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떡 메모지도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짝 딱 맞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뭐. 만약에 속지가 모자라면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또 2탄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있는 거 일단 다 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넣어보겠습니다. 깔끔해. 자그만 거는 진짜 잘 들어가요. 얘네 떡 메모지는 8cm. 8 곱하기 8 떡 메모지는 정말 정말 충분히 들어갑니다. 10 곱하기 10이 살짝 버거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예 안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넣어주고 싶은 것들은 뭔가 글씨 쓸 공간이 있는데 캐릭터가 있거나 테두리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골라봤어요. 이거 진짜 예쁘죠? 테두리가 딸기인데 중간에 글씨 쓸 공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닫고 초반에 되게 많이 써줬던 떡 메모지예요. 길쭉길쭉한 거는 밑에 쪽에다가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위에다가 넣으면 위로 삐죽 올라가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음 거는 좀 디저트 관련된 것들만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려놓은 거를 또 정리를 해줄게요. 야, 예쁘다. 알록달록하니까 진짜 예쁘다. 얘네가 다 옆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춰서 옆으로 돌아가게끔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뭔가 만화 캐릭터 같은 것들을 또 분류를 해놨었어요. 이런 카드캡터 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해줬었는데 이거를 다 같이 해서 넣어줄게요.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드캡터 체리. 좀 끼긴 하지만 들어갑니다. 생과치로 행방불명. 이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세일러문까지 넣어주고 다음은 스누피. 요거는 좀 커가지고 세로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 점착 메모지도 있어가지고 얘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 나라라 유니콘 제품이에요. 나라라 유니콘은 되게 그 브랜드만의 유니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 브랜드 것끼리만 모아줄 거예요. 되도록이면 위에다가 작은 거, 밑에다가는 좀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해줄게요. 여기 나머지 것들은 너무 길어가지고 위에다가 넣으면 너무 한참 벗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것들이랑 섞어가지고 밑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넣어주고 요거랑 좀 비슷하게 넣을 수 있는 이런 감성감성한 걸 또 분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벌써 이만큼 찼어요. 이러다 바인더 두 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달. 그리고 다음은 하늘 관련된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이런 하늘 종류랑 달이 있는 거, 그리고 좀 반짝반짝한 이런 것들 모아줬던 건데 이거를 한번 넣어주고 올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그리고 다음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서 좀 짧은 애들이랑 섞어서 넣어줄게요. 다음은 뭐 분류해놓기는 했지만 딱히 카테고리가 없는 것들끼리 모아놨어요. 여기 뒤에 것들은 다 같은 브랜드 거거든요? 비욘디 건데 얘네가 기니까 같이 섞어가지고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체크 무늬의 똥 메모지들을 좀 넣어줄 거예요. 지금 뭔가 색깔별로 제가 빨주노초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이거를 넣어줄 건데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한 장씩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지가 넉넉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속지가 있는 것만큼만 넣어줄게요. 뭔가 비슷한 색감들끼리 있으니까 편하네요. 와, 속지가 다행히 모자라지 않았어요. 나와져 있던 똥 메모지들을 다 넣어주니까 이 정도의 속지가 채워졌어요. 이제 이거를 새 바인더에다가 한번 끼워 넣어줘 볼게요. 저는 빨강 색깔 바인더에다가 넣어주기로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줄게요. 되게 많다. 우와, 정리해놓고 나니까 너무 깔끔해서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똥 메모지 사실 요즘에는 잘 안 써가지고 딱히 정리를 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어떤 똥 메모지가 있었는지 한눈에 잘 보여가지고 찾아서 사용하기도 쉽고 괜히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알록달록하고 요 디저트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뿌듯하다. 이제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놨으니까 앞으로 닦고 하면서 좀 똥 메모지를 많이 사용을 해줘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똥 메모지 바인더도 정리해보고 또 피규어 랜덤백도 언박싱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피규어 랜덤백을 구매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게 나올까 두근두근하면서 뽑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제가 랜덤백을 따로 사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피규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벤트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